반갑습니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예. 오늘도 이렇게 오프닝 하고 오늘 방송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큘라 구속됐어요?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카라큘라가 또 구속이 됐구만. 구제역 구속. 진국진? 전국진? 구속. 카라큘라 구속. 와, 다 구속됐네? 가세현 남았다고? 가세현이 구속이 될까? 모르지. 가세현까지 구속되면 딱이야. 나 가세현 방송 봤는데 어떤 새끼냐. BJ 코트 제보 하면서 그거 누가 저 올렸더만. 그 구독 그 저기 후원 목록에 진짜 나쁜 새끼다. 그거 그걸 꼰지르려고 내가 어저께 김세희 기자 욕했다고 그거 꼰지르려고 그거 제보한다고 영상 클립 따다가 또 메일로 쪼르르 가가지고 막 이 저기 일름보지 됐나 보네.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야, 사람이면은 그거 그 쯔양님이 공개한 녹취 내용 그거 듣고서 그쪽 편을 들 수 있을까? 난 진짜 인류애가 뒤졌다. 그런 생각을 했어. 여기 있을 줄 모른다고. 아니 뭐 있으면 뭐 어때? 있으면 어때요? 있으면 있는 거지. 가세요 무섭냐고? 너도 무섭다. 너도 무서워. 팬가입 안 하는 네가 더 무서워. 나가. 나가 이 새끼야. 팬가입 안 하는 시청자들이 더 무서워 나는. 이제 켰어요. 이제 켰는데 좀 저 올림픽이랑 좀 시간대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시청자 수가 이제 반토막이 났네요. 힘듭니다. 예. 화이팅. 근데 네, 화이팅 하라는 의미로 팬가입이나 좀 해주세요. 블랙을 다 푸는 거 어떨까요? 우리 블랙 몇 명이야? 우리 방송? 1100명. 1100명이 블랙이 됐다. 1200명. 근데 몇 년 동안 싸워온 거라서 굳이 풀 필요가 있을까?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로 한번 풀자. 근데 푸는 그 명분이 없지 않아? 걔네들을 왜 풀어? 그 블랙 당한 사람들은 다 뭔가 하나같이 이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어떤 블랙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예. 그러니까 눈치가 없거나, 좀 말을 막 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 좀 산만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블랙됐지. 아니 강퇴도 안 시켜. 그냥 블랙이 좀 맘 편해서 강퇴도 없고 경고도 없고 그냥 꼴 받으면 그냥 강퇴 꼴 받으면 그냥 블랙이야.
한 방에. 예.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야, 꺼져. 네 친구랑 외모 배틀하는 거 아무도 관심 없어. 어? 꺼져. 저러니까 내가 별로 건빵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오늘도 블랙 할 거냐고요? 네, 할게요. 계속 할게요. 안 할 수 없지.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블랙은 제가 뭐 명분도 없, 그냥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진짜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니 좀 뭐 시청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블랙을 푼다? 이거 자체가 너무 짜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방송 분위기를 방해하거나 어떤 모종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다 이렇게 블랙을 걸어가지고 방송을 그 해당 계정으로 못 보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이제 니들 필요하니까 다시 들어와 이런 거 같잖아. 그래서 나는 블랙을 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고 또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블랙을 푸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 걔네들을 필요로 하겠어. 그건 아니지. 예. 야, 야, 야. 그 타비제이 언급 좀 하지 마라. 누가 나를 샷아웃 해주건 그건 아무 그런 거 얘기 좀 하지 마. 아씨, 발 방송 키면 또 초반에 이렇게 소통하려 그러면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짜증 나네. 예. 네가 외부에서 와도 그냥 이 방송에 좀 적응을 좀 해. 자꾸 뭐 얘 그 본진 이야기 꺼내지 말고. 그리고 사실 샷아웃은 많이 받아. 간혹 방송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막 누가 너 방송 진짜 팬이래. 코트야. 누가 그랬는데 너 팬이래. 누가 너 팬이래. 한 번씩 이렇게 샷아웃을 받습니다. 예. 자, 그만해, 이제. 이제 그만 다른 방송 이야기 그만해. 그래, 뭐 내가 뭐 방송으로 뭐 인정 욕구가 있고 그럴 때는 이미 지났지. 그러니까 나 인정 욕구는 단 하나야. 내가 방송 키는 순간부터 방송 끄는 순간까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방송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팬들이 후원을 해줬는지. 예, 그게 중요하지. 하루하루가 중요해. 그럼 자,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꾸 긁는다. 시청자 수 많이 없다고. 아, 속상하다. 나도. 건빵 이즈 퓨처래. 건빵이 미래야. 그래. 아. 아, 이따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겠다. 자꾸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난다. 자, 병먹금 합시다. 병먹금 하시고 넘어가요. 펭가이 고맙습니다. 꾸르륵거려. 꾸르륵. 아, 배가 고프면 꼬르륵이고, 배가 뭔가 좀 이제 막 설사할 것 같고 그러면 꾸르륵이구나. 오케이. 아, 저거 봤어요. 예, 그 어제 여러분들께서 예, The Way Out? No Way Out. No Way Out. 예, No Way Out.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예, OTT를 보게 되었습니다. No Way Out. 2화까지 떴더라고요. 재밌던데, 예, 볼만해요. 재밌다. 지금 볼 게 없는 상황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노웨이 아웃이 제일 볼만하다.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OTT 예, 드라마고요. 2화까지 나왔더라고요. 디즈니 걔네들은 왜 이렇게 매 주마다 두 개씩밖에 안 푸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겨자겨자가, 응? 오늘 오쇼 하냐고? 아, 하지. 할게. 할게. 아, 고마워. 영도도 켜놓을게요. 영도 켜놓고, 영도 조금 모이면 보면서 하는 게 맞을 듯? 오징어 게임에 맞아요.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노웨이아웃을 봤는데 재밌더라. 그거 초반 내용을 제가 조금 예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연출 방식이 조금은 좀 유치하고 약간 짜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 클리셰라고나 할까나. 나는 2화까지 나왔는데 2화는 되게 재밌었고 1화는 정말 별로였는데 아 보지 말까 존나 유치한데 연출 방식 왜 이래 아 좀 별론데 유치한데 이렇게 보다가 2화를 딱 봤는데 2화는 되게 만족스럽게 재밌게 잘 봤어요.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실제 사건을 살짝 모티브한 그런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조두순 출소했을 때 당시 사회 분위기와 그 당시 조두순 예, 출소했을 때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그 뭔가 사회적 혼란들 이런 것들을 연출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조두순 사건이 생각이 났었어.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예, 사람을 죽인. 예, 연쇄 강간마인데 연쇄 강간마가 마지막 피해자를 모르고 죽여버린 거야. 원래는 그냥 이제 강간만 하고 이렇게 어디다 버려두고 약간 발발이식으로 그렇게 살인만 안 하고 했었는데 마지막은 살인을 해가지고 그 범죄자가 15년형을 받게 됐는데 모범수로 교도소 내에서 생활을 잘 해가지고 2년 이제 감형을 받아가지고 13년만 살고 나가게 돼요. 그 연기를 유재명님께서 하셨어요. 그 배우 유재명 아저씨가 했는데 꽤나 연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해가지고 2화는 되게 볼만하더라고요. 예, 1화는 조금 유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약간
이제 그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제안들을 인터넷에서 IP를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뿌려요. 그게 여기 커뮤니티 여기저기 막 돌면서 그 영상이 뜨는 거죠. 근데 그 영상이 뜨는 방식이 그리고 그 정체모를 그 데스 게임을 주관하는 그 주체자를 연출하는 방식이 되게 유치해가지고, 예, 목소리도 무슨 지니어스 성우 목소리 나가지고, 오, 형이야. 이렇게, 뭐, 형이야라 그래. 형이야. 이 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 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참가자, 플레이어로, 하고, 이제 룰렛 같은 걸 돌려가지고 사람 이름이 딱 나오고 이 새끼한테 귀를 자르면 혹은 손을 자르면 혹은 혀를 자르면 혹은 뭐 죽이면 몇 억을 주겠다 해가지고 룰렛이 3단 룰렛이 있어. 그래서 이제 1차 랄프 딱 뜨고 2차 10억 그리고 3차로 랄프의 귀를 자르면 10억을 주겠다.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줘. 어디 사는? 인천 청라사는 고영빈을 귀를 자르면 10억을 주겠다. 그래서 약간 지니어스 성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경찰들도 잡으려고 막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IP를 기가 막히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우회를 하는 바람에 이 경찰들도 추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 와중에 이제 1차에는 어떤 경기장 큰 어떤 뭐 약간 상암 경기장 같은 데에서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자 일단 데스게임 1회차를 진행하겠어. 그 약간 그 드라마 비질란테 거기서 나온 방식 아니냐? 그지? 이게 클리셰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어떤 데스게임을 전 국민을 플레이어로 몰아넣고 그런 사회가 인민사형재판? 국민사형재판. 국민사형투표. 그런, 뭐, 영상 클립 같은 걸 내가 봤던 것 같아. 어떤 다른 드라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주체자가, 무슨, 약간,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변장 같은 걸 해갖고, 가면을 썼는데 이 가면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뭔가 약간 오징어 게임에서 착안한 것 같아갖고 뭔가 어디서 본 것들만 자꾸 짜집게 해가지고 연출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영상이 담백하지가 않고 자꾸 막 뭔가 힘을 주고 이제 영상이 딱 틀어지면은 거기서 이렇게 검은 화면에서 페이드인 딱 되면서 이제 나와. 오 형이야. 지니어스 목소리로. 오 형이야. 내가 지금부터 데스 게임을 제안할까 한다. 다들 안 믿을 것 같아서 몇 월 며칠 날 뭐 상암구장에 내가 드론을 가지고 10억을 뿌릴게. 10억을 그냥 내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10억을 뿌릴 테니까 그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다 모여. 그러면 그 경기장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막 경찰들이 통제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진짜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드론이 딱 날라오면서 그 안에 풍선이 있고 거기서 풍선 빵 터뜨려갖고 거기서 돈이 막 쏟아져. 사람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돈 주고 막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스게임이 이제 시작이 돼. 그게 1화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2화 내용이, 조두순이 출소했을 당시 사회 분위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그런 연출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볼만해. 앞에 막 BJ들도 있고 막, 플랜카드 같은 거 막 걸어놓고 뭐 살인범 이름 적어놓고 너네가 지켜보고 있다 뭐 밑에 BJ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의 어떤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연출해가지고 나는 2화는 굉장히 볼만했다. 근데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조금 그 주체자가 나는 좀 너무 클리셰 범벅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나는 약간 별로였긴 했는데 뭐 그래도 그럭저럭 아직 2화까지는 볼만하다.
근데 내 기대치랑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만한 어떤 그런 기대치랑은 조금 갭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그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 The Way Out, 네. No Way Out. 근데 디즈니는 왜 항상 드라마를 이렇게 공개할 때 2회씩만 이렇게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도 그랬잖아. 저 뭐야 카지노 때도 맨날 매 주마다 두 개씩만 뿌리니까 좀 그런 것 같아. 한 번에 좀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아무래도 입소문을 타게끔 하기 위해서 좀 간질나게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마케팅 담당자가 아직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2회씩 뿌리고 그 간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4회씩 이렇게 뿌리고 하면은 더 뭔가 입소문이 더 커지고 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짧은 시간 내에, 짧은 그 시일 내에. 그래서 디즈니도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디즈니에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재밌는 작품들이 나온다. 이런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 더 구독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말이야. 약간 아쉽다. 그래서 노웨이 아웃을 오늘 봤어요. 심심하시면 여러분들도 좀 보세요. 양궁 혼성 금메달 땄어? 아유 축하 진짜 축하할 일이야. 정말 축하할 일이야. 알프야 그거 있니? 바세린 없나? 운수 좋은 날은 봤어요. 예, 운수 오진 날은 진지하게 봤쥬? 예. 오늘 더 뒤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덥네요. 오늘 좀 상당히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예. Thank you. 됐어. 아, 어제부터 팔이 접히는 부분 여기가 되게 쓰라려가지고. 바세린을 바를 게 아니라 약을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세린을 발라야지. 보통 땀띠류나 이런 것들은 바세린 바르면은 괜찮아. 내가 봤을 땀띠 같아. 형은 원래 풀 에어컨이잖아.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긴 한데 전기세가 너무 걱정된다. 아, 6월달 전기세가 6월달 관리비가 80 얼마 나왔으니까 7월달은 내가 봤을 때 110만 원 가뿐히 뛰어넘을 것 같고 8월달이 이제 피크겠지. 8월 이번 달 한 달은 내가 봤을 때 한 120, 140 관리비가 그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어. 여름에는 한 진짜 에어컨을 풀로 떼니까 한 300 정도 쓰는 것 같아. 누전 지려. 우리 집 그 관리 그 저 명세서를 보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그 게이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바늘 시계 바늘이 우리 집 같은 경우 이렇게 끝으로 가 있어. 빨간색으로 이렇게 계속. 다른 집은 이만큼 썼다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냐? 자, 일단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시스템 에어컨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튼다는 거. 하루 종일 틀고 계속 그걸로 해놨어. 제습. 제습으로 계속 해놓고 거기다가 방송 안 할 때는 또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니까. 랄프가 방에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3D 게임을 계속 돌리는 바람에
랄프 방에서 나오는 전기세가 내가 봤을 때는 한 6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저번 달 전기세 중에 랄프가 한 55만 원 정도 쓴 것 같고 내가 한 25만 원 정도 쓴 것 같아. 아니. 네 방에서 전기가 엄청 나가. 아니야. 네 방에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너 무슨 저 비트코인 채굴하니? 어? 나는 그렇게 요즘 게임 많이 안 하는 거 네가 알잖니. 어디서 그래픽카드 이상한 거 채굴하던 거 들고 와갖고는 어? 한 1년 쓰다가 고장 내먹고 어디 또 중고 날아가가지고 이름 모를 그런 사용 출처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그래픽카드 또 들고 와가지고 또 꼽아갖고 계속 컴퓨터가 막 죽여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컴퓨터를 학살하는 사람이야 랄프는 진짜로. 아 내가 봤을 때 랄프가 엄청 많이 썼을 거야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나랑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고 나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계량기를 봐가지고 아니 에어컨이랑 컴퓨터만 쓰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 바이크 뭘로 입문했냐고? 나의 바이크는 혼다에 아니다. 내가 입문은 엑스맥스 빅스쿠터로 입문해갖고 쎄삥 사갖고 한 7,000km 타다가 아는 동생한테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마하의 이제 빅스쿠터의 끝판왕 양대 산맥 BM은 650 C650 아 560인가? 그리고 이제 저 혼다 아저 야마하는 T맥스 560인가?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T맥스를 탔지. T맥스를 중고로 한 만 키로 정도 된 거를 이제 사갖고 풀튜닝 된 거 막 타고 댕기다가 뭔가 스쿠터 타고 다니니까 약간 그 나한테 딸배 지사장이냐고 하면서 막 놀리더라고 이 바겔러들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무진 거 바이크 한다 한해 하나 쎄삥을 뽑아야겠다 그리고 쎄삥을 탁 뽑았지. 그게 이제 혼다의 아프리카 트윈 CRF 1100L 요 모델을 갖다가 이제 사가지고 박스를 내렸지. 그게 이제 수동 바이크 첫 입문이고 그 전에 그냥 스쿠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BMW 1250 어드방이라고 불리는 그 아주 크고 묵직한 바이크를 어드벤처 바이크 멀티퍼포지 바이크를 사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이제 저거 사지 KTM의 슈퍼듀크 1290 GT를 샀지. 총 3대야. 이제 바이크 얘기하지 마. 이제 바이크 얘기하지 마. 풍막 토크야. 바이크 얘기는. 내일은 성지의 명곡인데 내일은 또 올림픽 무슨 경기랑 겹칠까? 두렵다 내일 방송이. 오늘 같은 날은 뭐 시청자 수 처음에 뭐 많이 안 지켜도 뭐 오프닝 때 토크 막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붙잡아두고 천천히 유입되면서 이렇게 또 방송해 나갈 수 있는데 내일이 두렵네. 내일은 내일 경기 저녁 9시부터 뭐 있는지 한번 읊어보거라. 자 내일 9시부터
9시에 양궁 남자 개인 준결승이 있고요. 제가 좀 센 거 말해. 예선 이런 거 안 볼게요. 9시에 비치 발리볼 16강 있고요. 그리고 9시 반에 남자 단식 탁구 금메달 결정전이 있어요. 결승전이죠. 아, 나 방송 내일 못 하겠다. 그리고 그거랑 동시간대에 양궁 남자 개인 동메달 결정전이 있고요. 그러면서 15분 뒤에 남자 개인 금메달 결정전 양궁이 있습니다. 아우, 나 방송 못하겠다. 10시가 되면서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전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기계체조 남자 결승전이 있고요. 다 9시 이후부터지. 근데 이게 한국이 나오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오네.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한 건데? 왜 방송 시간이 11시인 건데? 뭐 올림픽 안 보는 분들이야. 나 보면서 지금 이게 호들갑이야. 지가 괜히 능력 안 되니까 올림픽 탓하네. 빙진제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난 데이터로 또 나는 맛을 봤어. 저번 주 일요일 날 80명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을 체크를 안 했어요. 대한민국 체크를 안 해가지고 내일 없습니다. 내일 없어? 내일 8시에 펜싱 8강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내일? 예. 맞아? 예. 오. 다 떨어졌나 봐요. 아, 맞아? 네. 내일 그럼 하면 되겠네. 지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경기. 지금 하고 있어요. 내일 해야겠다 그러면은. 내일은 해야겠구만. 코인이 너무 떨어져. 망했으면 좋겠다 네가. 코인 떨어져가지고. 걔 내 방송을 보면서 베풀 줄도 모르는데 팬가입도 안 하는데. 네가 진짜 진심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일확천금 노리려고 코인에다가 몰빵했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 보면서 계속 한숨 푹푹 쉬고 가슴에 구멍 뚫린 것 마냥 너의 그런 슬픔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너한테. 개놈의 새끼야. 팬가입 안 했으면 나한테 뭐 어떤 그런 그 공감을 바라지 마. 벌어서 크게 한번 쏜다고? 아니 됐어. 그냥 나한테 쏘지 말고 그냥 네 입에 풀칠이나 잘하거라. 못돼 처먹은 새끼야. 나는 여유가 없다 건빵들아. 미안하지만 너네가 힘들고 너네가 슬프고 너네가 고되고 너네가 아픈 거 나는 너네들한테 공감해 줄 수가 없어. 왜냐 모르겠어. 그냥 너네는 이방인들 같아. 진짜로 난 그렇게 느껴. 그래 저주 퍼붓고 개 지랄을 해봐. 그래 강퇴하면 그만이니까. 아우 징그럽다. 이게 진짜 정말 평등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평등하게 채팅은 칠 수 있게끔은 내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내가 허들을 안 세워놨는데 이제는 진짜 좀 허들을 좀 세울까 싶다 이제. 어떻게 100원 한 푼도 이렇게 팬가입도 안 해놓고 채팅창에 씨부리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쟤네들. 쟤네들 그냥 말 못하게 할까 그냥. 그게 맞을라나. 아 징그럽다. 말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아이고 족바이든.
아니 뭐 아까 먹었는데 이따가 뭐 먹방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그렇게 막 배가 안 고파. 시원한 냉면 먹방 좋지. 좋다. 냉면 사줘. 양평아. 사줘. 평냉 좋아하지. 평냉은 내가 정말 한 달에 두 번 이상 가는 것 같네. 저기 동인천에 저기 경인면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한 70년 넘은 노포집이야. 되게 오래된 집인데 그 집에서밖에 평냉을 안 먹어요. 평냉 내가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먹어봤는데 평냉은 경인면옥이 제일 맛있다. 예. 평냉은 왜 배달이 안 되냐? 항상 가서 먹어야 돼. 되게 조리 방식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 배달을 안 하더라고. 강남 쪽이나 이런 쪽은 뭐 배달할지도 모르겠지만. 평냉 좀 먹을 줄 아는 놈들이 좀 들어왔구만. 경인면옥 먹어봐. 진짜 맛있어. 괜찮아. 경인면옥은 육향이 많이 난다 그래야 되나. 육수에서 육향이 진짜 많이 있어. 그리고 잡기교 같은 게 없어가지고 딱 그냥 그 평양냉면이구나, 아 이게 평양냉면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냉면인 것 같아. 아 짜증나. 짜증나. 방송하기 싫어. 왜 짜증나냐고? 아 그냥 채팅창에서 개 같은 소리 하면 짜증나서 방송하기가 싫어. 아니 어우 북부노인님, 북부노인 180개 너무 고마워. 나 디아블로 저기 저 확장팩 나오면 바로 달릴 거야. 저 영도예요 3분. 확장팩 10월 8일에 나와. 시즌 5는 8월 7일. 아 시즌 5 8월 7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좀만 버티면 디아블로 다시 하겠다. 저 영도예요 형님. 알아. 영도는 내가 조금 모아놨다가 틀게요. 조금만 우리 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실없는 소리 넋두리 하는 새끼들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실제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내 기분이 그들을 저 패고 싶다. 채팅창에서 실없는 얘기하고 영양가 없는 소리하고 막 외로우니까 막 말 붙이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그냥 쓸데없는 얘기 자꾸 이렇게 막 꺼내는 이 곤약 토크, 곤약 채팅 쓰는 애들이 좀 많아. 영양가 1도 없는 얘기.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떠드는 것만 그냥 듣고 있어도 좋을 텐데 대부분이 그러거든. 겨드러워갖고 막 개소리 해대고 막 씨발 이러면 그냥 짜증나지. 아 씨발 어디서 저런 병신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견뎌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뭔가 수준 떨어지는 시청자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내 방송의 지표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말 있잖아. 그 뭐야
모든 정부는 그 국가의 수준에 맞는 어? 저걸 뭐라 그러더라 그거? 그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런 것처럼 모든 그 방송은 그에 걸맞는 시청자를 가진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약간 그렇다. 아, 근데 뭐 사람이 어리숙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아, 막 그런 애들이 이제 막 삼삼오오 모이고 하다 보면은 막 나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유아틱한 애들, 유아적인 막 채팅 치는 애들, 그런 애들도 싫고, 그냥 시덥잖은 개소리 짓거리는 애들도 싫고, 사람이 싫다. 에. 무슨 말인지 알지? 죽기 전에 해야 하는 게 와우 레이드인데 8월 달에 할 생각 없음. 시합 팽 나오는데. 와우는 그래픽이 너무 개구리고 이제 그런 탑뷰 방식의 MMORPG 게임은 좀 뭔가 시장에서 이제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게임성이 아닌가 싶어. 옛날에야 재밌게 했지 뭐 지금 막 정말 재밌는 루트 슈터 장르들 막 여러 게임들의 장점 시스템들을 막 끌어와가지고 막 짬뽕 시켜가지고 재밌는 뭐 하우징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시스템들이 막 있는데 그런 다른 흥한 요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짬뽕 시킨 재밌는 게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 지금 와우를 한다 이거는 좀 그렇다 약간 추억이 보정돼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좀 다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와서 여러분들한테 막말로 뭐 로스트아크 제외하고 뭐 아이온을 할 생각 있냐? 뭐 불소 할 생각 있어? 마영전 할 생각 있어? 물어보면 할 거야? 형님 오늘 냉면 천사 마리값 보태세요. 족바이든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어? 야, 족바이든, 너 이 자식, 냉면 안 시켜 먹을 거야. 배불러, 지금은. 내일 시켜 먹을게. 네가 준 별풍으로.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뭐, 아이온, 또 뭐 있냐? 우리 예전에 했던 거, 흠이랑 막 이렇게 했던 거, 그거. 로아요? 아니 아키에이지 이제 와서 여러분들한테 뭐 아이온 아키에이지 뭐 이런 거 하라면 하겠어? 그냥 시작부터 뭔가 왜 해야 되지? 약간 의문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게임 업계가 이제 뭔가 혁신적인 그런 재밌는 흥하는 요소들의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또 그런 걸로 이제 신작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와서 뭔가 와우를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는 드네. 다크에덴이랑 스톤에이지는 2D잖아 이 멍청한 자식아. 아 진짜 씨. 다크에덴 3D 아니에요? 이 멍청한 놈들이 풀 3D MMORPG잖아. 내가 얘기했던 것들의 공통점이 뭐야? 아, 풀 3D. 풀 3D로 될 것 같으니까 와우류의 게임들 있잖아. 아, 그것도 구분 못 하고 씨발 무슨 뭐 다크에덴? 다크에덴 약간 디아블로 2까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설명하는 게 뭔지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짜증이 난다 이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거 좀 짜증나게 하지 마라. 아니 내가 말을 어렵게 하진 않잖아 여러분들한테. 근데 뭐 말을 어렵게 하나?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아까 난 지식의 저주에 걸렸다니까. 아 진짜 내가 예일대를 안 갔어야 되는데 최종학력 그냥 성직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예일대 갔다가 존스홉킨스 대학 갔다가 어? 그러고 나서 나사 들어갔다가 하...
진짜. MIT도 편입하시지 않았어요? MIT 편입 과정 나갔다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갔잖아. 아사 들어갔어. 맞아 맞아. 어, 난 너무 지식의 저주에 빠져버렸어. 후천적으로 갑자기 지식이 확 올라가더라고. 20대 초반까지는 멍청했는데 갑자기 막 지식이 갑자기 막 좀 후천적으로 막 이렇게 발달하더라고. 짜증나. 아무튼 와우라는 게임을 다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니? 난 그렇다고 봐. 아, 재밌는 시스템들 가지고 나오는 게임들이 얼마나 많은데. 디아나 나오면 디아나 해야지. 디아를 우리 북부노인이 사줬지.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어. 디아블로는. 여름에는 뭐 게임 말고 할 게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여름에는 게임만 해야지. 값싼 도파민의 이 결과값이 진짜 크다 보니까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 에어컨 바람 쐬면서 고사양 컴퓨터로 4K 모니터에 그게 즐겁지. 내 허리 안 아프냐고? 너는 한 번만 더 나한테 말 걸면 너는 강퇴해버릴 거야 오늘. 문희준, 네가 내 허리 아프면 네가 뭐 해줄래? 네가 나의 허리에 부항 떠줄래? 어? 네가 내 허리에다가 카이로프락틱 갈겨줄래? 어? 뭘 자꾸 사사로운 얘기를 물어봐. 좀 닥쳐. 말 걸지 마. 사사로운 토크 하지 마. 재미없으니까. 아, 귀찮아 죽겠어. 연예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브이로그, 그 브이앱인가 그거를. 아니, 나만 해도 존나게 귀찮거든. 식사하셨어요? 아, 씨발, 먹었으면 먹겠고, 안 먹었으면 안 먹은 거지. 뭘 식사했냐고 처음 물어보지? 속으로 생각하고. 아, 뭐 이따 먹으려면 먹어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막 이제 그냥 막 화가 나. 아, 씨발, 뭐 저런 얘기를 왜 물어보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속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겉으로는 표현을 못 하지. 근데 연예인들은 거기다가 팬들이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또 어떻게든지 토크를 막 이끌어내고, 막 채팅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연예인들 얼마나 힘들까? 팬들 소중한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맞아. 맞는데 그게 계속 장착되는 게 조금 힘들어.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매일 같이 보는 이 사람들이랑 마주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되게 진짜 자만하고 진짜 싸가지 없다, 인성 더럽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나의 성향인데. 어떤 사람의 성향 같은 경우는 그냥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면 내가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나한테 막 채팅을 안 올라오니까, 채팅 안 올라오면은 계속 채팅창 보고 있고, 나한테 누가 말 안 걸어주나, 누가 나한테 오늘 밥 먹었냐고 안 물어보나, 누가 나한테 요즘 뭐, 이슈나 시류에 대해서 뭐, 질문 같은 거 안 하나, 계속 채팅창 보면서 막 단답으로 계속 얘기해주고, 뭔지 알지? 아, 네, 밥 먹었어요. 아, 머리요? 머리 이거 예전에, 저 가까운 데서 뭐 이렇게 염색했어요. 아,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염색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대화 이어나가는 거 있잖아. 나는 그런 성격이 안 돼. 그 MBTI가 좀 다른가 봐. 그런 사람들이랑 나랑. 그래서 이렇게 막 쓸데없는 그냥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나는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좀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성격인데 나쁜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 사실. 아니, 상냥하고 친절할 필요 없잖아, 사람이. 사람이, 막, 친절을 계속 장착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 서비스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서비스 업종이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나 같은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지, 뭐. 영도는 한 10개 모였을 때 틀어드릴게요. 마음 가는 사람들이랑만 말 섞으면 된다고. 마음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 가는 사람이 없어서 속 얘기도 잘 안 해요, 저는. 아주 그 무미건조한 그런 사람이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대화의 주도권이 내가 한 지분 한 80%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채팅을 치건 안 치건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 뭐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 대화의 지분은 확실히 저에게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초반에 좀 너무 혼내서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나도 좀 말 한마디 건네보고 싶은데 괜히 저 사람한테 훈수 들을까봐 혼날까봐 채팅 못 치고 또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발 동동 구르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 채팅을 쳐야겠다 치지 말아야겠다 고민이 드는 순간은 채팅을 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만히 계세요. 그냥 쭉 목성 마냥 일다리 그냥 생체 뷰봇이 되어주세요. 그게 맞아. 영도 하나 둘 셋인데 다 여섯 개 모였고 오케이 여섯 개 10개 딱 모이면 이제 그때부터 뭐 풍 쏘면서 말 걸면은 굉장히 또 태도가 달라지긴 하죠. 아, 저 사람은 내 고객이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10개라도 쏘면서 나한테 뭐 물어보면은 그게 굉장히 무미건조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되게 예의를 갖춰주는구나. 아, 나도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장착해야겠다 하고 뭐 전자녀로 뭐 물어보면은 얘기 잘하죠. 아까 저 바이크 얘기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누가 아까 바이크 나 입문 뭐 야마 R3로 입문하는데 괜찮아 형 했는데 대답해 줬잖아요. 알아서 해라 하면서. 네. 예전에는 풍 쏘면서 재밌는 시청자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개 거지들만 있으니 족같을만해. 그 족같을만한데 그 족같을만한 사람들 중에서 그 궁극체가 너야. 지 주제 파악 못하고 뭔가 손가락질만 하는 저런 인간들. 제일 역겹고 토악질나는 정말 예 그런 인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저런 새끼들은 나한테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아니야, 그게. 멀리 보면은 지도 안 한 거잖아.
지도 안 했는데 그 안에서 남들을 욕한다. 자격이 없는 새끼지. 근데 그 레카 일당들 진짜 싸그리 구속당하니까 진짜 뭔가 좀 법이 옳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다. 간만에 시원한 소식들이구만. 정의 구현이 되네. 개 악마 같은 새끼들. 수트도 연관이 되는데 수트는 그냥 그거지. 자기가 구린 것에 대한 입막음의 대가 비용으로 카라큘라 구제역 얘네들한테 그냥 뭐 이용당한 거지. 왜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수트도. 난 알고 있었지. 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카라큘라랑 친할지 몰랐지. 나는 이제 수트한테 돈 받아내려고 매주마다 이렇게 너 씨발 어쩌고저쩌고 너 진짜 돈 안 주면 개새끼야 너 죽여버려 너 진짜 쌍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수트한테 별 욕짓거리 다 하고 약속 지켜 이 개새끼야 수트 서현민 씨발 돈 내놔 이 개새끼야 하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통화하고 하다 안 되니까 나도 야 너 씨발 돈 안 주고 너 지금까지 한 그 추악한 짓거리들 내가 저기 카라큘라에 제보한다 그랬는데 진짜 카라큘라랑 그 뒤에서 그렇게 작당모의하고 있을 줄 몰랐네. 나는 카라큘라한테 제보하려 그랬는데 씨발 카라큘라도 나쁜 놈이었어. 이거 진짜 개그다 개그. 아직도 그 수트랑 그 카톡한 내역이 다 있는데 거기 카라큘라로 검색해보면 있어. 너 씨발 너 지금 이렇게 족같이 행동하는 거 내가 카라큘라에 제보할 거야. 너 두고 봐 이랬는데 카라큘라랑 그러고 있을지 내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나 복귀하고 나서 카라큘라가 내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키읔 하나 썼거든 댓글로. 그게 약간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에휴 비용신 나는 이미 서현민이랑 같이 이렇게 작당모의하고 있는데 비용신 복귀했구나 비용신 이런 느낌으로 댓글 달지 않았을까. 키읔 하나 남겨놨었더라고 그 새끼가. 그런데 어쩌나 구속됐는데 아무튼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아주 큰 죄를 지었지. 다 못 받았어. 내가 그 돈 받아야 내가 저기 뭐 좀 내가 처차를 뽑을 때 수트가 나한테 빚이 있거든. 그래서 그 돈을 다 받으면은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좀 차를 사볼까? 그냥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걔 재판도 있고 지금 뭐 이런저런 이해관계 속에 엮여있기 때문에 수트가 모든 죄에 대한 어떤 정산을 다 받게 되고 나서 형량이 전에 정해진 후에 그러고 나서 돈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니까 사실상 오랫동안 또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지. 여기까지만 얘기한다. 더 이상 질문 그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방송에서 내가 하루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같은 얘기 또 하기가 싫어서 여기까지만 더 얘기할게. 올림픽 중계하면 개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요? 닥쳐. 야. 그러니까 난 시청자도 자꾸 잡들이하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내가 참고 참는데 좀 닥쳐.
아휴 모르겠다. 오늘 짜증이 는다. 자꾸 곤약 채팅하고 사사로운 얘기, 쓸데없는 얘기, 넋두리 이런 채팅들을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못났을까. 나도 둥글둥글한 성격이고 친절한 사람이었으면은 아 중계요. 근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장 이런 그 체육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도도 좀 좁고 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뭐 올림픽은 조금 중계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예, 이것도 벅찬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예, 건의해 주셔서. 예. 이런 성격이 안 돼, 씨바, 내가. 이런 성격이 안 된다고. 하, 나도 친절하고 싶은데, 안 된다, 여러분들. 내가 티라 그래, 티라. 잘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뭐, 시청자분들이랑 되게, 두루두루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가 있겠지. 근데 나는 그러면서 속 안에 열불이 쌓여. 언젠간 터져. 그래서 그래서 좀 힘들지. 내 성격이 아닌 모습이다 보니까 편안함에 이르러야 재미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편해야 내가 재미도 줄 수 있고 내 태도도 편해지고. 근데 이 방송할 때 자꾸 내가 맞지 않는 가식의 가면을 쓰고 계속 방송을 하면은 이게 자꾸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에도 위협이 와. 진짜 몸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막 머리도 뜨거워지고 귀도 빨개지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내가. 필요 이상의 친절로 계속 무슨 어린이집에 애 새끼들 달래는 것 마냥 계속 이렇게 한 채팅 하나하나 다 받아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 서비스직 했으면 좋댔겠네. 아니지. 서비스직은 오히려 뭔가 확실하게 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도 여러분들은 잠재 고객이 있고 어중이 떠중이 그냥 외부적인 그 외부인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게 여러 명으로 나눠지잖아 채팅창에.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있고 진짜 고객이 있고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있고 또 이제 정말 도움 안 되는 그런 고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잡상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채팅창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좀 똑같이 대하기가 힘들지 확실히. 근데 서비스직이었다 그럼 어쨌건 이제 그냥 고객들 상대로 한다 그러면은 진짜로 나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영도가 일곱 개 쌓였습니다. 열 개 쌓이면은 그때부터 좀 틀어드릴게요. 내가 좀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은 누구가 있을까? 뭐 에버랑 랭고쿠 그 형님이 파워리프트 형님 그리고 푸딩님 그리고 매일 같이 오는 우리 재윤이 그리고 뭐 친절한 콧박이 뭐 아무튼 뭐 방송에 기여도가 좀 있는 사람들 꽤나 솔찬히 좀 별풍 좀 쏘고 방귀 좀 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잘해야지. 그만큼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아 우리 나튜브도 너무 고마운 친구.
300개 너무 고맙고. 그래 좋다. 이게 또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뭐 돈은 없지만 이제 좀 그 소비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닉네임에다가 코트 붙인 애들, 그런 애들은 좀 이렇게 구매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게 좀 애정이 있는 애들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아니 팬닉을 떠나서 그냥 뭐 닉네임에다 코트 뭐 고트 붙이고 이런 이상한 애들도 좀 있어. 집에 지사제가 없나? 지사제요. 야 랄프야 이거 카페에 대문 사진 이거 그냥 방송 대기화면으로 좀 이렇게 제작해줄 수 있냐? 대문이랑 비슷하게요? 어. 가능하죠. 이거 이제 그만 보게. 그래 그거나 좀 해봐라. 아 뭔가 지금 자꾸 설사하네. 똥꼬로 오디움 싸네. 왜 그러지? 아까 내가 육회 먹었는데 육회 먹고 나서 더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안 먹었으니까 그게 좀 일리가 있겠네. 아 육회가 좀 문제가 있겠다. 안 먹길 잘해. 괜찮아. 한번 싹 비워내 버리고 저기 하면 되지. 이 날씨에 육회 먹었다고? 그럼 장사하는 그 자영업자는 뭐가 돼? 이 날씨에 육회 판 개념 없는 자영업자인가? 다 관리를 하고 그러고 파는 거겠지. 그러지 마. 이 대기화면을 아니야 이게 좀 좋은 사진이 있네. 이미 좋은 사진이 있어. 이미 예? 코왕 중국 게임 같다고 사람들이 싫어하셨거든요. 전화데이트도 안 하는데 매 달마다 전화 저거 인터넷 전화 요금으로 3만 몇천 원씩 빠져나가던데 이거 맞냐? 3개월에 한 번씩 3만 몇천 원씩 빠져나가는 거 이거 너무 낭비 아니야 이거? 전대도 안 하는데 씨. 전대 하면 뭐해? 목소리 우울한 새끼들만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그 팬인데
약 발병해 주시면 안 돼. 에 보통이 어디세? 에 마방해 주시면 안 돼. 에 그래 전대 폐지하자. 여성 시청자 찾아서 바이크 여행 가자고? 아 싫어. 아 그 얼마나 훈수충들이 있겠어. 아 그거 말고 소개팅 컨텐츠 하고 싶다. 소개팅 컨텐츠 카더가든이 하는 거 재밌어 보이던데 저 소개팅 좀 시켜주세요. 예. 아니야 저거 쓸게 그냥. 홀리 fucking shit. 방송 중에 핸드폰 그만 보시죠. 알겠습니다. 아, 소개팅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야. 방송 켜놓고 소개팅하면 그거 광대노름이지. 여자 앞에서 미친 짓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웃겨줘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지. 양평아 너는 오늘 한 번만 더 채팅하면 내 눈에 걸리면 너는 그냥 강퇴당한다. 너는 이제 진짜로 내가 보기가 싫다. 곤약 채팅 치는 곤약 시청자로 아주 낙인 찍혔다 너. 채팅 치지 마라 웬만하면. 몰라 미친놈이. 하, 지겨워 씨. 지겨워 지겨워. 곤약 채팅이 뭐냐면 이제 영양가가 없는 거를 곤약이라 그러잖아. 이 멍청한 새끼야. 곤약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니. 씨발 한글은 어떻게 배웠니. 아 나 자꾸 시청자 잡들이 하는 방송으로 자꾸 만들래? 어? 나 자꾸 성격 이렇게 안 좋아지게 만들 거야? 어?
안 그래도 사람에 지쳐갖고 사람이 싫어지고 인간에게 약간 좀 혐오 감정 느껴지고 되게 이 염증을 느끼는 사람인데, 에? 인간 혐오 있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할 거야? 인류에 떨어지게? 유도 결승 끝나면 사람들 들어올 듯. 그래 고맙다 얘기해줘서. 근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뭐 많이 보건 적게 보건 중요하지 않아. 방송을 켰다는 게 중요한 거고, 뭐 일정량 내가 생각했을 때 기대치에 웃돌 수 있는 시청자다 그러면은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고, 정말 저번 주 일요일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날이었지. 80명이 들어와 있었던 말이 안 되시거든. 그러니까 나도 근데 언젠가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오늘 방송 초반에도 야 300달이다 이랬는데 또 이따가 1000명 넘고 뭐 이렇게 컨텐츠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래도 혼자서 이 정도 하는 거면 그래도 뭔가 그 중간은 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막 초라하지도 않게 방송하고 있구나. 뭔가 그런 신뢰 시청자 수가 1000명이라고 친다면 거기서 이제 많이 웃돌면은 뭐 1500, 1800, 뭐 2000 가는 거겠지만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납득하기 힘든 그런 시청자 수가 또 있고 또 뭔가 이제는 나는 외면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정말 딱 방송 그만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내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생각했어. 내가 언제 어느 날은 진짜 내가 대기하면 켜놔도 100명도 안 차고 이런 날이 올 수가 있겠구나. 지금은 휴가철이고 또 가장 인터넷 방송의 어떤 비수기일 수밖에 없는 7월 말부터 8월인데 그거와 올림픽이 겹쳤다고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은 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구나. 외면받는 방송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정말 덤덤하게 담백하게 방송 그만둘 거야. 그 생각을 저번 주 일요일 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 내가 그 생각을 했었어. 그게 맞지. 방송은 접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접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접히는 순간이 오면은 뭐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뭐 굳이 막 이악 물고 계속 그거 뭐 나는 나를 봐주는 시청자가 한 명이 한 명 데리고 어떻게 방송을 하니? 그것도 웃기지 않니?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덤덤하게 저번 주 일요일 날 좀 했어. 그래서 뭐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 근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내 기량 방송에도 기량이 있어. 그래서 내 기량에 맞게끔 내가 쭉 진행을 할 생각이야. 뭐 그러고 나서 안 된다 방송 그냥 안 하고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내가 뭘 해야 생산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달을 보내고 그러고 아마 유튜브에 정진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채널을 파던 나를 숨기건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팬카페는 계속 냅둘 거지? 아니 내가 방송적으로 외면받는데 팬카페도 그때 뭐 남아있을까? 팬카페도 뭐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면은 팬카페도 뭐 이렇게 됐다. 이제 팬카페 관리 못할 것 같다. 나는 뭔가 제2의 인생을 살 테니 여러분들도 행복하셔라. 그동안 긴긴 방송 시간을 채워왔는데 십몇 년 해온 이 방송 인생에 마지막을 이렇게 알린다 하고 공지 하나 딱 띄워놓고 뭐 카페를 폐쇄하겠지. 랄프는 어떻게 하냐고? 랄프는 이제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뭔가에 있어서 같이 의논하고 계속 같이 가는 거지. 뭐 랄프가 매니저 말고 다른 거 할 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황 월드컵?
근황 올림픽? 아유, 그런 거에서 그냥 그런 데도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이 궁금해도 그런 데는 별로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방송이 아니면 나는 이제 뭐 유튜브를 좀 뭔가 정말 각 잡고 잘 해볼 생각으로 뭔가 하나 파야지. 아마 팬들도 그때는 좀 응원해주지 않을까? 조금 이제 외면받고 좀 그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박수 쳐주지 않을까? 난 그럴 것 같은데? 팬들도 응원해줄 것 같은데? 팬은 뭔 일을 하든 응원해준다고? 그 응원 안 받을래. 야, 방송을 아예 접는 날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니? 그냥 공지 쓰고 안녕하고 빠빠이 하고 그냥 그러고 갈 길 가는 거지. 나는 너무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렇게밖에 안 굴러가. 내 생각은 뭐 할 거냐고?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뭘 벌써부터 계획을 짜냐. 내가 망했냐? 개새끼야? 너 나 망하길 바라니? 어? 인격 여러 가지 같다고요? 꺼져. 뭔데 날 판단해 네가. 네가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 말고 네가 뭘 봤어? 나를 겪어봤어?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 나가. 건방진 새끼야. 어따 대고. 카페 왜 카페 뭐 올라왔어? 카페를 왜 봐달라고 하는 거야? 가세현 김세희 부친상. 너 망하지 않았어. 망해가는 중이지. 팩폭 인정? 인정했으면 강태 블랙 해봐. 꺼져. 어줍지 않게 긁으려고 하지 말고. 어? 나 이런 얘기 하기 싫은 게 저런 새끼들 때문이야. 좀 어른스럽게 좀 듣고 저 사람이 또 나름대로 저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나오네. 저 맞으려고.
안 맞아서 그래. 니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채팅 치는 거는. 어. 고하, 퇴근 후 작성. 오늘 너무 더웠다. 아, 오늘 많이 더웠어. 그러게, 오늘 덥다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네. 나도 오늘 좀 집안에서 실내에서 더움을 느꼈어. 더워. 인천도 덥지. 안 더운 데가 어딨니? 다 덥지. 전국이 지금 다 찜통이지, 찜통. 오늘은 계속 소통만 할 거냐고? 달빛아, 너 죽을래? 대답해봐, 죽을래? 그래, 까불지 마, 달빛아, 뒤지기 전에. 아무튼 뭐 저 유도가 은메달인 게 좀 아쉽긴 하네. 영도 지금 7개 채워졌어. 10개 되면 내가 그때부터 틀어줄게. 아, 좀 닥쳐. 팩폭 살인기야. 좀 닥쳐. 가짜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상대를 봐가면서 긁으려고 해라. 너의 그 수준 낮은 그 저열한 그 긁으려고 하는 게 나한테 맥히겠니? 가만히 있어, 그냥. 까불지 말고. 아, 집에 진짜 온갖 비상약은 다 있는데 지사제가 없네. 아, 계속 설사해가지고 또 설사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참고 있어. 그러게, 제가 오늘 저 자주 시켜 먹던 육회집에서 방송 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육회 시켜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설사 지금 3번이나 했는데 또 나올 것 같네. 아, 나 저기 안방에서 형 저기 그 저 로션 좀 갖다 주라. 나 생각해보니까 로션을 안 발랐네. 얼굴 되게 왜 이렇게 건조한가 했는데 씻고 나서 로션을 안 발랐네.
훈은님의 영상 돈으로 지금 8개 채워졌어요. 10개 딱 채워지면 그때부터 영도 틀어드릴게요. 이 녀석이 맞아요. 9개 채워졌어요. 리온님의 영도로. 아이 정말. 아이 푸딩님이 선물해준 거 있잖아. 나 이거 안 바르는지 한참 됐는데 이 자식. 전 몰라요. 저 바보 아니야. 아 요거. 크리스티아노 디오르 요거. 가자. 아 마우스랑 키보드 같은 거 만져가지고 손에 지금 약간 그 병균이 좀 있을 텐데 손 원래 씻어야 되는데 핸드솝으로 그것도 움직이기도 귀찮다. 움직이면 설사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물티슈로 일단은 손바닥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싹 그 병균 제거를 조금 해주고 그러고 나서 발라야겠다. 이럴 땐 사실 그 미스트 이렇게 막 뿌리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손에 안 닿고 그죠? 어. 세안하고 나서 로션을 내가 안 발랐었어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안 촉촉해. 얼굴이 촉촉해야 되는데. 머리 좀 깔끔하게 자르지. 머리 많이 지저분해 보이는구나. 좀 기다리세요. 머리 좀 저 더 기르고 나서 미용실 가서 조금 다듬어 달라고 할 테니까. 예. 아니 머리 이제 좀 다듬고 더 길어야지. 그래야 이제 진짜 진정한 장발을 할 수 있겠지. 어. 근데 이제 나도 내가 내 풀 영상 보는데 머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 이게 되게 재수없긴 하더라고. 어. 게이 마냥. 나도 알지 아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머리 그 거지존이라 그러잖아. 어, 좀만 더 길면 이제 뒤로 확 넘어가지겠지. 귀 옆으로 실핀을 꽂아 놓으라고. 집에 실핀이 없어.